아이고, 조심하시게.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경사가 좀 가파르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옵니다. 하, 좋구나. 에, 좋다. 하하. 이곳이 원래는 불에 타서 다 없어졌었는데 제가 그린 이 그림 덕분에 다 복원을 하게 되었었죠. 아, 이 그림이 상세히 그려져 있구나. 건축 구조, 창호의 방법과 쓰임새, 난간의 구조, 계단의 설치 방법까지 다 세세하게 제가 다 그려 놓았었죠. 아하. 오, 이런. 여기 정말 자세히 그려져 있구나. 네. 한번 둘러보시죠. 아, 저쪽에 귤밭 보이시죠? 저기가 북가원이라고 합니다. 제주 성안에는 동가원, 서가원, 남가원, 북가원, 중가원, 별가원 이렇게 여섯 개의 과원이 있는데 감귤밭이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나무를 심어서 방풍 역할을 했고 감귤나무도 종류별로 다 심었더랬죠. 그리고 이 밑에 감귤 과실수가 보이실 겁니다. 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어디 북가원으로 가보자꾸나. 아, 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려놓으니 너무 좋구나. 여보라, 탐나 순륙도를 본물로 지정하여 가서 보호하거라. 근데 그 대사는 가서 할게요. 가서 현장에 가서 국가원 가서. 가서. 자, 계단이 가파로우니 조심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이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북가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주 성안에는 동가원, 서가원, 남가원, 북가원, 중가원, 별가원 총 6개의 과원이 있는데 감귤밭이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대나무를 심어서 방풍벽으로 삼았었습니다. 방풍. 그리고 이 밑에 감귤 개실수 보이시죠? 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허, 이렇게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렸느니 너무나 좋구나. 여봐라, 그 담나 순력도를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거라. 네. 선생님, 그 마지막 멘트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멈출까요? 아니요, 그냥 돌려. 네. 이렇게 그림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 정말 좋구나. 여봐라, 담나 순력도를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거라. 네. 돌하르방이 옵니다. 아, 돌하르방이라. 그리고 동자석들이 있습니다. 동자석은 또 무엇이냐? 그리고 유자나무이 옵니다. 아, 유자라. 저기 너머에 탱자나무도 있습니다. 탱자. 지금 조생종이 막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